자, 그래서 지환이 복화 2의 7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이 안 나오고 있네요. 잠시만요. 자, 시작합시다. My his car. 오, 잘했어요. 자, 오늘 조금 중요한 거 설명할 건데요. My는 I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His는 he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her는 she. 오, she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관계냐? I는 나는 내가 라 뜻이고, my는 나의 라 뜻이야. 그 다음에 he는 그는 이란 뜻이고, his는 그의 라 뜻이고. 그럼 she는 무슨 뜻이겠니? 그녀 뒤에 붙이는, 그렇죠. 그녀는, 그녀가 이 뜻이고, her는 그녀의 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my, his, her의 공통점은 소유의 표현인 거야, 소유. 내 소유면 my고요. 어떤 남자의 소유면 His. his고, 어떤 여자의 소유면 She her. 허가 되는 거야. 아, 콧물이 줄줄 나요? 네, 콧물 닦으시고요. 아직도 마스크 하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다? My her. My, his, her. 내 물건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 같고 그 My는 남자 내 물건이겠지? 마이가 내 물건이겠지? 그렇죠. My는 나의 물건을 얘기할 때 쓰는 거고. 너의 물건을 얘기할 때도 쓰는 말, 여기는 안 나오지만. 유월이겠나? 그렇지. 유월이야, 유월. 유월의 뜻은 나의. 너의 뜻이니까. 자,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누군가 소개하는 표현이에요. 이 사람은 폴이에요. 라는 표현은? This is Paul. This is Polly. 누군가 소개할 때 this is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케이. 예. Polly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에 대한 누구? 대답이 누구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이쪽은 폴림. 이쪽은 누구이니? 이 사람 누구야?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How is it? 오. 맞나? 좀 틀렸어요. Now 누구가 영어로 뭐죠? 누구? it is. Who? Who잖아. Who is it? Who 하고 여기에 뭐예요? This is. 그러면 묻는 말로 바꾸면 Is this? 그래서 이 사람 누구니? 하고 싶으면 Who is this? Who is this? 했더니 대답은 This is Paul. Polly. 오케이, 폴리는 사람 이름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라는 질문이죠. 그러면 this is Poll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죠. 그리고 this is를 묻는 느낌으로 바꾸고 싶으면 Is this? Polly는 who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렇게 갔어. 후가 This is는 묻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뭐로 바뀌고 있다? Is this? This. 그래서 이쪽은 누굽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Who is Who this? is this? 했더니 대답이 This is Paul. This is Polly. 자꾸 Paul이나 Polly래요. Paul이나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 누군지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This is
이쪽은 누구니? 어. Who is it? Who is this? Who is this? 했더니 이 사람 폴리예요. This is Polly. This is Polly. 묻고 답하기. 됐습니까? 오케이. 아, 선생님 이름은 This 뭐? is Polly. 오케이. 선생님 이름은 김기환입니다. 오케이. 폴리는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This is Polly. 남자요. 남자 같아요? 여자네요. 오케이. 자, 저쪽에 있는 녀석은 폴리의 강아지, 그녀의 강아지네요. That is her? 뭐? 퍼피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퍼피. 어떻게 쓰죠? P-U-P-P-Y. 그렇죠. 됐습니까? 퍼피.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사람은 폴리인데요. 네. This is Polly. 저기 있는 녀석은 폴리의 강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이 사람은 폴리입니다. This is Polly. This is Polly. 근데 저기 있는 건 폴리의 강아지예요. That is her puppy. 네, 여기에 her는 지금 뭐가, 뭐 대신 왔냐? 그녀의인데 다른 말로 하면 폴리의죠. 근데 폴리의를 영어로 어떻게 하냐? 폴리스. 오우, 알고 있었네. 여기에 이걸 보고 apostrophe s라 그래요. apostrophe s. apostrophe s는 누구누구의란 뜻이에요. 근데 너무 길다. 예, 폴리스. 그래서 원래는 저 녀석은 폴리의 강아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영어로는 that is police puppy인데 폴리가 여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니, 폴리의란 말 대신에 그녀의로 써도 되는 거고, 그녀의가 영어로 뭐다? her. 됐습니까? 선생님은 집에 강아지 키우세요? 예, 강아지 키우고 있습니다. 아, 부럽다. 됐습니까? 자, her puppy의 뜻은 그녀의 강아지. 그렇죠, 그녀의 강아지죠. 그녀의 강아지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 누구? 아, 무엇? 그렇지, 무엇이죠. 그러면 her puppy란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저것은 무엇이니?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What? 오. Is that? 그렇지, 지원이 공부하는 속도, 받아들인 속도 엄청 빨라. 그래서 이번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at? What is that? 했더니 대답이 This is, 아니 that is her puppy. That is her, what is that? 저거 뭐야? That is her puppy. 어, 저건 폴리, 그녀의 강아지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That is her puppy. 오케이. 그다음에 이쪽은 스캇입니다. This is Steam. Scott. 네. This is Scott. This is Steam. 네. Scott. Scott. 오케이. 이 사람은 스캇입니다. This is Scott. 오케이. 그럼 스캇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렇죠. 그럼 이 사람 누굽니까? 라는 표현은 Who is this? 그렇죠. 이 사람 누구예요? Who is this? 그랬더니 이 사람은 스캇입니다. This is Scott. 오케이. 묻고 답하기 Who is this? Who is this? 그랬더니 This is This is a Steam. Scott. Scott. Who is this? Who is this? This is Scott. This is Scott. 아, Scott은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남자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은 This is Scott. 이런 게 나오죠? 오케이. 저쪽은 저쪽에 있는 건 Scott의 학교예요. This, that is his school. School 한번 써볼까요? C. 아, 아니 SCOOL? 아, 아닌가? 뭐 이상한. 아,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 좋아요. 스쿨이니까. 아! 여기에. 조금 잠깐. 특이해. 아! SH? SH? 네. 내 감각으로 그래. 할 수 있다. OOL? 스쿨? 아! 어떻게 하겠다. SHL? 오오. 아, 뭐지? 진짜 뭐지? 아이씨, 아! 됐습니까? 네. 자, 히스는 그의란 뜻인데, 스카스의 학교죠? 네.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근데 선생님. 자. 근데 예. 이 학, 근데 이게 학, 근데 만약에 이 학교 주인은 얘가 아닌데 왜 그의 학교라고 해요? 주인이 그런 거 아니고 스카시 다리는 학교니까. 저 그의 학교를 저쪽은 그의 학교라 그의 학교입니다라고 돼 있는데요. 스카시 학교를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 누가 봐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 한국이. 그런가요? 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네요. 한국이... 그럼 또 스카시 소유할 수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그런지. 왜 스카시는 학교를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나? 아니요 이 사람 분명히 어린애일 거예요. 자 이걸 보고 apostrophe s라 하고요. 사람 이름 뒤에 apostrophe s 하면 소유를 나타내는 스캇의 라는 뜻인데요. 스캇이 남자죠. 네. 그러니까 그의 라는 뜻에 그의 라는 뜻에 his를 대신해서 쓴 거예요. his schoo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His school이요? 네. 무엇? 그렇죠. 그러면 저것은 무엇이니가 되겠죠. His school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래서 저것은 무엇이니? Who? 아니지. What is that? 그렇죠. 저거 뭐예요? What is that? 그랬더니 저것은 스캇의 학교예요. What is he? What? What is that? What is that? School? That is his school. What? Is that what is his school? 네, what is that? What is that? That is his school. That is his school. 오케이, 저거 뭐예요? What is that? 어, 저거 스쿨의 학교야. What is? That is what is가 있어요 여기에. That is his school. That is his school. 오케이, 이번에 좀 다른 거 가르쳐 줄게요. 이번에는 뭘 가르쳐 줄 거냐? His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이렇게 묻겠죠. His. 되겠죠? 네. 저것은 무엇이니는 His school의 대답으로 듣고 싶을 때 쓰는 거고요. 이것만 대답으로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묻겠죠. 저것은 누구의 학교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This. Okay. Whose school is that? Whose school is that? Okay. Who가 아니고 whose야. Whose의 뜻은 이 뜻이야. Okay. 그래서 저것은 누구의 학교이니? Whose school is that? Whose school is that? 했더니 저것은 그의 학교야. That is his school. That is his school. Whose라는 거 새롭게 가르쳐줬어요. Whose의 네. 뜻이 뭐다? 누구의. 누구의. 그래서 누구의 학교? Whose school? Whose school? Is that? 저것은 이니? Is that? 됐습니까? 오케이. That is his school. 그 다음 계속해서 이쪽은 나의 엄마예요.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Okay, my mom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 나 누구?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누구예요? 라는 질문 뭐였죠? 저, who is it? Who? 아,
그래서 이 사람 누굽니까? Who is this? Who is this? 했더니 이 사람은 나의 엄마입니다. Who is this?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Who is this? This is my mom. Okay,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은 Who is this? Who is this? 했더니 이 사람은 나의 엄마입니다. This is my mother. This is my mom. This is my mother. 됐습니다. This is my mom. Okay, 엄마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됐죠. 네, 또 저것은 엄마의 정원입니다. 그녀의 정원입니다. This is. 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That is. That is. Is. 그녀가 뭐야? Her. 정원이니까. Green. Gold? 아! 뭔가 쓰기는 기억나는 것 같은데? 그럼 써봐. G-A-R D-E-N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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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Garden Garden Okay, 헐은 뭐 대신 왔냐? 헐이요 My mom 나의 엄마의 대신 왔죠?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바꿔보면 My 엄마 mom's My mom's My mom's turn. That is my mom's garden. That is my mom's garden. That is my mom's garden. 저것은 나의 엄마 의 정원. 그렇지, 의 정원이다. 그러면 my mom's는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저것은 누구의 정원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o? 아, whose garden is that? 오케이 저것은 누구의 정원이니? Whose garden is that? 했더니 저것은 우리 엄마 정원이야? That is my mom's garden. Okay, whose garden is that? Whose garden is that? That is my mom's garden. That is my mom's garden. Okay, 나의 엄마는 여자니까 my mom's 대신에 뭘 써도 되겠다. My mom here. 그녀의 란 뜻에 her. Her. That is her garden. That is her garden. Okay, 그 다음에 이쪽은 나의 아빠예요. My father. Father 해도 되고 여기서는 dad. Dad 되겠죠. 이분은 나의 아빠입니다. This is my dad. Okay. 그래서 my da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래서 이분은 누구시니? Who is this? 그렇지. 이 사람 누구야? Who is this? 이쪽은 나의 아빠야. This is my dad. Okay. Who is this? This is my dad. Who is this?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dad. 오케이, 나의 아빠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아니고 남자예요. 그래서 저것은 그의 손목시계입니다. This, that is what his watch. Watch에 어떻게 쓰죠? 생각해요. W-A-C 아니, what? what까지 했잖아. 어. 치니까 CH 아깝다 소리 안 난 T 오케이 저것은 그의 시계입니다 That is his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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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ch가 아니고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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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날 것 같은데 Watch Watch His는 그의 란 뜻인데 나의 아빠의죠 그러니까 father
My father. Father's watch. 또는 my dad's watch. 근데 dad. 나의 아빠는 남자니까 his watch. This. 키스한 대답 듣고 싶으면 저것은 누구의 손목시계니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저것은 누구의 손목시계니? Who is? Who's? Who's? What's she? What's she is? That? Okay, 그래서 저것은 누구의 손목시계니? Who's watch is that? Whose watch is that? 그랬더니 저것은 그의 손목시계야? That is her watch. 네? 남잔데요? 아! That is his watch. 스쿨하고 watch하고 쓰기 틀렸었어, 잉? 스쿨이 어쩔 수 없을 건데, 진짜? 뭐가 어쩔 수가 없어. 자, 쓰기 시험 잘 치시고요. 아, 스쿨이 어쩔 수 없을 건데. 민성이. 네, 화장실 열쇠 좀 주세요.